안녕하세요, 카오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초코칩 토핑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그 뭐지? 옆에 제 동생이 있어서 어린 그 동생이 말하는 게 들려서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. 여기 이렇게 준비물은 갈색 점토고요. 이거는 가위예요. 제가 커터컬하고 단면도를 쳤다가 없어서 그냥 가위로 하려고요. 먼저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. 꾹 그리고 떼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꾹 이렇게 최대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. 이거는 다그 뭐지? 밀대가 있으신 분들은 밀대로 하셔도 돼요. 전 밀대가 없기 때문에 미니어처를 이제 시작해서 막 준비물들이 별로 없어요. 전에는 애교 만드는 것만 올리고 이렇게 소개만 올려서 이제 딱막 미니어처에 접선을 하게 되었어요. 눌러주시고요. 이거를 가위를 펼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이걸 막 잘라 주셔요. 근데 저는 원래 칼처럼 이걸 하려 했는데 안 되니까 손을 올리고 이렇게 살짝살짝씩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. 뭐 네모나게 자르는 게더 나은데. 그냥 이거 말고요. 이게 되게 어렵네. 일단은 그냥 막 잘라줄게요. 초코칩이니까. 이렇게 막 자르신 다음에 굳히셔서 이렇게 토핑으로 사용하시면 돼요. 이렇게 쪼가리 돼가지고 네모나게 이렇게 다 쪼가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굴려요. 그 다음에 눌러. 그 다음에 네모나게 각을 잡아주시면. 근데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요